안녕하십니까.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520i M스포츠 P1이라는 모델에 서라운드뷰와 통풍 시트가 추가된 모델을 전시장에서 출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량이 온 거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친한 형님께서 아시는 분이 이제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경기도 구리 쪽에서 이제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출고할 때 일단은 썬팅하기 전이고 작업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차량 외관과 그 다음에 이번에 옵션이 추가된 내용이 어떤 건지만 명확하게 판단하고 실내 시트 설명드리고 나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해결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에 서라운드 뷰 기능이 추가되면서 여기 앞에 그릴 앞쪽에 이렇게 그 카메라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반도체 이슈로 한동안 빠져있던 기능이 이번에 추가되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풀옵션 모델로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보면은 레이더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BMW에서 가장 추구하는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바로 5시리즈, 누적 판매 대수가 굉장히 많은 이 5시리즈를 이제 고객님께서도 이제 출고를 하시는데요. 이 차량 색깔 같은 경우는 카본 블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 BMW에서도 인기 있는 M스포츠만의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도 이렇게 출고를 진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M스포츠 라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본 라인업보다는 조금 더 범퍼의 크기라든지 핸들, 휠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주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측면 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M스포츠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캘리퍼가 파란색으로 들어갔고 18인치 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라운드 뷰 기능이 탑재된 거는 주차를 할 때나 좁은 골목길을 들어갈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이따 실내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통풍 시트 기능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BMW에서 가장 인색했던 통풍 시트를 5시리즈에서 느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내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기능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앰비언트 라이트를 제가 보라색으로 오늘은 조금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굉장히 또 카본 블랙 색깔이랑 또 잘 어울리는 색깔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밑으로 보시면 물리적인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버튼, 바로 통풍 시트 기능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통풍 시트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버튼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끌 때는 그냥 이렇게 그러면 길게 누르면은 이 통풍 시트 기능이 꺼집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제스처 컨트롤 또한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차량 세팅하는 방법은 뭐 제가 기본적으로 해드리지만 설정에 가셔서 일반 설정, 여기서도 이제 베를린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디죠? 서울. 자, 서울. 자, 여기 서울, 도쿄, 서울 이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리터당 연비와 회전력은, 아니 출력을 이걸로 바꿔놓으시고 PSI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신차가 오면 항상 요 일정 시간 잠그기가 켜져 있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자, 맨날 켜져 있는데 이 버튼을 꺼야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이 잠기지 않습니다. 한번 설정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체크가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저는 다 체크를 해드리고요. 이 디지털 키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카드키가 있습니다. 이 카드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무선 충전하는 데다가 두고요. 여기다 뒀을 때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 활성화합니다 라고 하면 이 카드키가 정목이 돼서 이 카드키로도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고 시동까지도 걸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서라운드 뷰 기능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서라운드 뷰는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이렇게 지금 사이드미러를 제가 피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문을 닫으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 딱 버튼을 누르면 요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 사이드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여기 이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양옆에 사이드 카메라가 켜져서
우리가 주차할 때라든지 움직일 때 좀 더 편리하게 골목길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정신사납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기능이 바로 서라운드뷰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반도체 이슈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빠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 들어간 만큼 이제 들어온 차들로 계약을 하셔서 출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520i에서 느껴보실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햇빛 가리개 기능이 일단 2열에서는 수동으로 열 수가 있고요. 일반 뒤 후면에서도 이 버튼을 통해서도 운전자 옆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열고 닫고 참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우리 BMW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옵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또 이런 헤드라이너도 M스포츠는 검정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께서도 럭셔리를 사시면 아이보리, 엠팩으로 사시면 이 검정 헤드라이너가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 대시보드 트림도 일전에 피아노 블랙이었으면은 이번에 알루미늄 엠비크리라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나왔던 것과 동일하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BMW를 5시리즈라는 상품을 구매할 때 기본 트림에서 이런 게 좀 바뀌어서 추가되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520i M스포츠 저희가 P1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뭐 P1, P2, P3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제스처 컨트롤 그러니까 항상 꺼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원격 시동은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원격 시동에 체크가 되면 나중에 키로도 우리가 원격 시동을 할 수가 있고 마이 BMW 앱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BMW 저희 워런티와 소모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BMW 워런티는 2년 그리고 일반적인 소모품에 관련된 거는 5년 또는 1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워런티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기본적인 사항만 구매하셔서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BMW 홈페이지를 가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후면으로 왔는데요. 우리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뭐 원격 시동이랑 트렁크 킥모션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 킥모션은 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 발로 문을 열고 다시 닫을 때는 킥모션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 한 번을 통해서 모든 트렁크를 닫고 열고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키를 통해서 엔진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잠금 버튼이 BMW 마크를 통해서 세 번 누르면 이 차량이 잠기고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약간 팝콘이 터졌어요. 자, 끌 때는 세 번 하면은 다시 이러한 기능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 에어컨을 켤 때나 아니면 난방을 틀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520i 이번에 나온 P1이라는 모델 서라운드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떠셨을까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BMW 이재동 과장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은 상담으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차를 출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곧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도 같이 요청해서 안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상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이었습니다.